암호화의 용도가 무엇인지부터만 살펴보죠. 그렇죠? Why we need cryptography? 크립토그래피. 우리가 암호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이제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둘 사이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니까 서로 간의 대화를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이제 보통 이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브스트로퍼라고 하면은 중간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는 사람 할 때 이브스트로퍼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이브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세 명의 존재를 가정을 하고 이제 뭐죠? 보통 이제 앨리스가 팝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될 텐데 이 메시지를 중간에 이브가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이 둘 사이에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공인인증서 여러분들 인증서라든가 혹은 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은행을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을 여러분들 해보셨으면은 대충 써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에서 뭐 특수문자가 포함된 비밀번호 특수문자가 포함된 비밀번호 8자리를 입력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 수준이 이미 이런 것이 없어도 가능하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인지 모르겠어요. 기업은행이었는지 어떤 은행인지 비밀번호 6자리면은 다 된다. 6자리. 그렇죠. 카카오뱅크도 그렇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비밀번호 6자리로 모든 금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은행들, 농협 같은 경우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재발급을 받아야 2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되죠. 2년 단위로 재발급 받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N프로텍트였나요? 뭐 이런 것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특수문자가 포함된 비밀번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좌 비밀번호도 별도로 또 해야 되고 계좌 비밀번호 해야 되죠. 그죠? 지금 농협 여러분 인터넷 뱅킹을 쓰신다면 요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비밀번호 6자리 만나면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비밀번호도 필요 없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비밀번호도 자체도 필요가 없죠. 기술의 발전으로 본다 그러면은 농협이 가장 후진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그보다 발전된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로직만으로는 카카오뱅크보다도 훨씬 더 발달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문제는 현실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밥 입장에서. 밥 입장에서 보면은 앨리스가 진짜 앨리스가 맞는지 앨리스가 진짜 앨리스인지 아니면은 이브인지 이브가 중간에 가로챈 건지 이브 얘기 있잖아요. 나쁜 어린이 이브 이브는 지금 나쁜 어린이 역할로 좀 나와 있어요. 여러 이브가 있습니다. 바탕식으로 좀 표시를 할까요? 이브가 있죠. 그리고 이브가 앨리스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 중간에 메시지를 가로채서 예를 들어서 이브가 어떤 인터넷의 라우터나 스위치나 서버를 조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앨리스인 채 할 수도 있잖아요.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진짜 앨리스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앨리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리스 입장에서도 이 밥이 진짜 밥인지 내가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밥이 진짜 밥 맞는지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경우는 은행이라고 내가 접속을 했는데 모든 화면 내용이 다 은행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은행이 아니죠. 그걸 피싱 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피싱. 피싱 사이트인지 아닌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밥과 뭐 둘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가 원래 메시지가 원래 상태 그대로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브가 약간 손을 봐서 앨리스는 밥에게 죄송합니다. 뭐 밥이 은행이라고 합시다. 은행이에요. 앨리스는 고객이에요. 이 데이터가 중간에 위조나 변조되진 않았는지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 사이에 어떤 신뢰할 만한 암호 메커니즘이 없으면은 그 데이터가 순간에 쓸 수밖에 없겠죠. 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가로챈다거나 아니면 이브가 앨리스는 밥에게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로 앨리스를 유인한다든지 그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앨리스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다 입력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보를 다 뽑아낼 수도 있겠죠. 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브 앨리스 인증하고 이브가 들어가서 어떤 여러 가지 요청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농협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죠? 농협은 여기 있어야지 인터넷 뱅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왜 비밀번호 6자리만으로도 가능한지 비트코인은 왜 비밀번호조차도 필요 없이 가능한지 그죠?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기술이 다른지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이유를 파악을 하고 그럼 가장 이상적인 어떤 보안 메커니즘 정보 보안 혹은 안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크립토그래피 이거는 시큐리티, 포 시큐리티죠.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시큐리티 시큐리티는 시큐얼 안전한 뭐 안전 뭐 금고 이런 의미잖아요.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의 종류, 그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까지 도달해 있는지, 왜 농협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왜 비밀번호 S자리만으로 가능한지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